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19년 12월 15일 1호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토요 경마도 끝났습니다. 자, 이제 1호 경마인데요. 얼추 12월도 이제 중순으로 접어듭니다. 2019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자, 오늘 어제 금요 경마에서는 그야말로 싹쓸이로 갖다 챙겨왔는데, 예, 오늘 토요 경마도 초반 중반전엔 좋았어요. 예, A급 승부 2개, 메인 승부 1개 좋았는데, 야, 이거 7경주 이후에 삿가닥질을 해가지고, 예, 결론은 깨지고 왔어요. 뭐 조철이 배팅해서 졌으면 진 거죠. 예, 아무튼 우리 오늘 토요 경마 함께 해주셨던 유튜브 조철 스타일 전국의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뭐 진 건 진 거고, 뭐 진 거 갖고 애둘러 가지고 치사하게 그런 짓 안 하죠. 진 건 진 겁니다. 오늘 토요 경마 졌는데 좀 아쉬운 것도 좀 몇 개가 있었어요. 몇 개가 있었는데, 오늘 적중 경주 잠깐 살펴보면, 오늘 1, 2, 3, 6, 7. 다섯 개 맞았나요? 다섯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1경주에 6번 아워 사이먼의 아나짜리. 12번 마 당찬 바람이었죠. 이게 의외로 배당이 좋게 나왔습니다. 6번 마 아워 사이먼 놓고 싹 빵꾸가 났었는데, 6번, 12번, 9.4배. 거기에 3복승, 3번 말 라스트 매직이 3복으로 붙었죠. 10.3배. 스타트 했고, 오늘 첫 번째 승부처 2경주였습니다. 제가 어제 5번 말 심플 스타일 놓고 가는데, 대끼리 팔릴 8번 말 미라클 2000이 늦추이 불안하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승부처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에서 2배짜리 대끼리 8번 말 미러클 2000을 완전히 꺾어내고, 자, 3번 마 우아룡이 걸려드렸죠. 5번, 3번 첫 번째 A급 12.3배. 뭐 이건 무엇보다 대끼리 2배짜리를 꺾어 들어갔기 때문에, 자, 의미가 있는 승부였고, 자, 바로 연타로 또 3경주가 A급 승부였습니다. 2번 마 레인 K의 11번 마 백합, 뭐 아쉽게 받치기로 들어왔는데 8.5배. 요거 주력으로 좀 때렸으면 돈이 되는 건데, 아쉽게 받치기 8.5배 두 번째 A급 승부. 자, 그 다음에 6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였습니다.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10번 말 라온 라이트맨이 대가리 팔리지만 외곽 게이트 빌린 거 불안하다. 어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노리는 아나짜리 달러박스 하나 있다 그랬죠. 자, 바로 김용근이의 9번 말 공주사랑이라는 달러박스 아나짜리를 아예 대가리를 놓고 때렸습니다. 9번 1번 복승식 15.2배. 메인승부 15.2배. 뭐 쌍승식은 뒤집혔는데 31배 나왔고요. 자, 아무튼 짭짤한 배당으로 놈들 다 10번마 라온 라이트맨을 놓고 죽을 때, 자, 우리는 9번마 공주사랑 달러박스 조철의 달러박스 놓고 15.2배 복승식 건져 먹었고요. 자, 7경주 역시도 1번 페더럴 캣의 2번 티즈로즈 다나카, 1번 2번 2번 1번 뭐 최저배당 한 5배 나왔죠. 완전히 빨갱이들 다 꺾었습니다. 자, 놓고 때리는 대가리 또 아나짜리였죠. 3번마 1마레 다비드 규시의 1마레를 아예 대가리를 놓고 3번 1번 1번 3번 복승식 10배 쌍승식 뭐 한 16.4배, 거기에 2번 티즈로즈의 3복까지. 자, 이렇게 먹었습니다. 야, 그 다음에 8경주부터 안 맞더라고요. 뭐 7경주까지 조금 붙여왔었는데, 8경주부터 적중이 안 나와가지고 돈을 다 까먹었습니다. 뭐 조철이 까먹었는데 여러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아무튼 오늘 1, 2, 3, 6, 7 아쉽게 요거 5개밖에 못 맞췄는데,
자, 어제 금요 경마에 먹은 거, 오늘 토요 경마에서 좀 맡기고 왔습니다. 마사에다가. 조촌이 항상 말씀드리죠. 이건 오늘 돈을 잃은 게 아니고, 마사에다가 잠깐 보관을 하고 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왜 강아지 새끼 두 마리가 나옵니까? 두놈땡땡으로. 자, 오늘 일요 경마. 조철이 항상 이틀 연장 죽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 토요 경마 마지막 13경주가 끝났는데 뭐한 30분 동안 경주 끝나고 한 30분 동안 조철의 핸드폰이 띠링띠링하고 울리더라고요. 조철의 핸드폰에 그 여러분들이 문자, 현금으로 문자를 신청을 하시면 이제 알람이 울리는데, 끝나자마자 한 일곱, 여덟 분이 띠링띠링하고 울리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토요 경마도 신청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전부 다. 야, 제가 그분들한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경주 끝나자마자 입금을 하셨을까요? 뭐 좋게 생각하면 조철이 자식아 내일 잘해라. 그리고 바로 어차피 내일도 조철이 니랑 할 거니까 일찍 놓고 갈란다. 뭐 이런 마음이셨으리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아무튼 조철이 많은 우리 팬분들이 음성 예상, 문자 예상 많이들 신청을 해 주셔가지고 조철이 아무튼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런 조철이 뭐 이런 감사의 표현을 잘 못합니다. 뭐 낯간지러워가지고 그렇다고 이놈 자식 뭐 싸가지 없이 말이지 고마운 줄 모른다고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께 꼭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꼭 그런 마음이 아닌 거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 믿겠습니다. 아무튼 항상 별볼일 없는 그런 조철이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과 관심 항상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조철이라는 예상가를 항상 믿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자 내일 일요 경마 각설하고 여러분들께 시원시원하게 한 구라 꼭 때려내겠습니다. 자, 내일 일요 경마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3경주. 내일 일요 경마는요, 오늘 토요일 경마 좀 후반부가 좀 어렵게 흘러갔어요. 조철이 못 맞춘 것도 있지만 조금 어렵게 흘러갔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상가가 적중을 못하는 거는 핑계가 없어요. 아마 조철의 유튜브, 조철 스타일의 이 실전 배팅, 징검다리 예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방송 여러분들이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서 단한 번도 조철이 적중 결과에 대해서 이놈이 안 갔다, 저놈이 안 갔다, 지수 누가 야리쪼다, 조교사 이 새끼가 안 갔다, 저 새끼가 안 갔다, 욕하는 거, 안 갔다, 야리쪼다. 단한 번도 없을 겁니다. 무조건 못 맞추면, 조철이 못 맞춘 거지, 다 핑계입니다, 그런 거. 우리 예상가들의 꼬잘난 핑계들이고, 아무튼, 내일 일요 경마는, 말 그대로 또 조철 스타일로 멋지게 한번 달려볼게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자, 내일은 오늘 토요 경마보다는 좀 해볼 만한 경주가 많습니다. 대가리 잡혀 있는 경주도 많고, 아나짜리 붙여갖고 찍어 먹을 경주도 꽤 많고, 내일 일요 경마는 부산 경마도 장안간 두 개 때려낼 것 같고, 자신있게 한번 할 테니까, 자, 내일 일요 경마, 조철과 함께 하시자고요. 자, 내일 일요 경마 첫 번째 승부처, 3경주입니다. 3경주. 3, 4, 7, 9, 11. 3, 4, 7, 9, 11. 부산교차는 4경주와 6경주고요. 메인 승부가
4경주, 7경주, 11경주, 그 다음에 부산교차 6경주, 4, 7, 11, 부산 6. 자, 요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가고, 자, 나머지 경주도 찍어 먹을 거 많다 그랬죠? 자, 오늘 멋지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승부처 들어가기 앞서서, 자, 오늘 보니까요, 드디어 조철의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3,800분으로 올라갔더라고요. 3,800분. 조만간 이제 4,000명 구독을 돌파할 것 같은데, 뭐, 국내 예상가들 중에서 최초입니다. 최초. 지금 현재 조철보다 구독자 많은 후배들이 한 두세 명, 한 두어 명 있는 것 같은데, 두세 명. 걔네들은 저보다 전부 한 1년씩 일찍 시작한 애들이고, 자, 조철이 이제 유튜브 시작한 지 한 5개월 차입니다. 5개월 차. 5개월 차에 4,000명 돌파는 대한민국 예상가 중에서 또 최고죠. 역시나 유튜브도 조철 스타일. 자, 여러분들의 하여튼 많은 성원으로 나날이 구독자분들도 늘고 우리 조철 스타일 유튜브 방송이 살쪄가고 있는데, 자,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하나 잠깐 공지 말씀 드리고 예상에 들어가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날 저녁 8시 반에 조철의 힐링 타임, 힐링 방송, 유튜브 조철 스타일의 라이브 방송이죠. 월요일 날 8시 반, 오후 8시 반에 하는데, 우리 마당발 오영렬 기자하고 또 우리 이 박사 전문위원하고 항상 셋이서 콜라보로 진행을 하는데, 자, 요 내일이죠. 내일. 이제 내일 월요일 날은 제가 오전에 제주도로 넘어갑니다. 제주도. 제주도로 넘어가서 제주도에 있는 제주 이산, 그 다음에 제주 안진, 제주 전문인들과 라이브 방송을 할 겁니다. 저녁 때 8시 반에. 원래는요, 다음 주가 올 제주로 원래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올 제주로 열릴 예정이었는데, 자, 부산 경마 그때 고 문중원 기수 사건으로 취소됐던 경주를 보정 경주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조철의 제주 경마 시원시원하게 한 방씩 날리는데, 아무튼 특히나 다음 주 제주 경마는 조철이 뭐 제주도에 뭐 하러 가겠습니까? 그냥 놀러 가겠습니까? 놀러 가려면 한 일주일 가야죠. 한 이틀 가 있는데, 여러분들께 뭐 구질구질하게 뭐 어디 가서 소스 받으러 간다 이런 낯간지러운 치사한 그런 새끼 아니죠, 조철이. 아무튼 여러 가지 계획이 있어가지고 갑니다. 거기 원당봉 마주님하고, 오늘 원당봉이 출처 취소가 돼갖고 좀 아쉬웠어요. 김영재 마주님 제주일마배 대상 경주에 나왔으면 대가리죠, 원당봉이. 근데 뒷다리가 좀 안 좋다고 연락이 됐고, 그래서 내일 라이브 끝나고 아마 모레는 그 원당봉 마주님하고, 그 마주님이요 제주 승마장을 합니다. 목장 겸 승마장, 쇠와꽃 승마장이라고. 그러니까 조철이 제주도 갈 때마다 거기 가서 같이 그 원당봉 마주님하고 둘이 말 타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옆에 섭지코지 아시죠? 섭지코지, 섭지코지 정상까지 조철하고 마주님하고 항상 둘이 말 타고 그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또 바닷가도 좀 달리고 이러고 오는 코스인데, 자, 월요일날 라이브 방송을 하고 화요일날 원당봉 마주님하고 또 말도 한번 타고 그러고 올 예정이에요. 자, 그리고 제주도 내려가면 제가 아마 그 후배 전문가들한테 제가 말을 해놨는데, 제주도 현지에서 아마 라이브를 할 때 전직 조교사 아니면 전직 기수, 그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좀 꺼려 한대요. 특히 제주도는 좀 예민한가 봐, 이 라이브 방송에 나오기가. 뭐 친구들이 찔리는 게 있어서 그런지 어쩐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제주 후배들한테 얘기를 해놨는데, 전직 조교사 아니면 전직 기수가 같이 라이브를 하면서 아마 제주 경마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뭐
아직 확답을 받은 건 아닌데, 뭐 없으면 우리 제주 전문인 후배들하고 셋이 하는 거고, 그래서 아마 그런 계획이 돼 있으니까, 자, 내일, 월요일 오후 저녁 8시 반에 하는 조철 스타일 라이브, 제주에서, 제주 현지에서 하는 라이브 꼭 기대들 해 주시고, 자, 다음 주 제주 경마, 한글화 해야죠. 조철이 따끈따끈한 거 좀 물고 오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공지 말씀 안내 드리고,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자, 삼경주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산 5군 1000m 단거리로 열리는 연령 오픈, 자, 삼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강력한 대가리가 하나 있죠. 자, 4번 마 컴플리트 킹덤. 임기현이가 직전 경주의 문화일보배 센놈들 틈에 한번 뛰어봤는데, 자, 역시나 한계를 느꼈죠. 센놈들하고 아직 가랑이 사이즈가 안 된다. 하지만 요번 경주 일반 경주 조판으로 돌아왔고, 단거리 편성이고, 뭐 임기현이는 아니지만 박재우마방에서 덕현이, 야, 이 덕현이가 차분하게 참 말 잘 타더라고, 오늘도 보니까, 그죠? 김덕현 기술을 태워놨는데 2kg 감량도 있고, 뭐 멀뚱한 순발력이죠. 앞방 딱 떠가지고 한 바퀴 잡아 돌리는 그림인데, 자, 4번마 컴플리트 킹덤을 놓고 한몸 제대로 한방 꽂고, 불안한 인기마 두 마리 걷어내면 때리고 바치기 한방 완짱으로 이빠이 갖다 조지면 첫 번째 승부 짭짤할 것 같습니다. 뭐 적중은 무조건 필연이고, 주력 한 방으로 들어오면 한구라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1번마 송암 캔디가 있죠. 이게 발주가 좀 안 좋아요. 근데 1번 게이트 들어간 게 좀 찝찝하지만, 자, 1번 게이트에서 살짝 빼내갖고 외곽 2반매로 바로 빼내면 승군전이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고, 3번마 천하의 제도 최근 2연속 3연속 입상입니다. 문세영, 문세영, 안토니오. 자, 뭐 안토니오가 직전에 궁합도 맞춰봤고 1000m 단거리 입상도 해봤고 또 인코스로 들어갔고요. 자, 8번마 마성투원이라는 마필이, 자, 김기배 기수가 한번 먹었어야 되는데 문성혁이 태워놓고 한번 달렸습니다. 이번에 승군전을 맞았는데 8번마 마성투원의 앞선 전개도 충분히 기대할 만하죠. 하지만 이 마필은 또 발을 못 바꿔요, 발을. 이 답보, 이 답보를 못 합니다. 아무튼, 단거리 1000m이기 때문에, 답보, 발을 못 바꾸긴 하지만, 직전 경주 뭐, 59초 7이에요, 1000m 기록. 비록 포화주로 했지만, 1분 안 되는 기록은 아무나 못 내는 겁니다. 암만 포화주로 기록이라도. 자, 8번마, 마성투원. 다음에 박태종 기수의 9번마 유롱플라잉. 마필이 주막땡이 많은데 애가 근성덩어리에요. 그런데 자, 이번 경주 외곽으로 좀 밀렸고 부담 중량이 또 57kg예요 외소한 마필에 부담 중량이 좀 부담이 되고, 자, 11번마 페더럴 킹도 최근 3연속 입상의 호전세입니다. 자, 용근이가 탔는데, 자, 이 마필도 단거리로 주로 나왔는데 외곽으로 밀렸다, 1000m에. 자, 제가 지금 한 5마리 정도를 입상 가능성이 있는 마필들을 장점도 말씀을 드렸고 단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공부를 좀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장점만 말씀드려도 헷갈리고 단점만 말씀드려도 헷갈립니다. 그렇잖아요. 그 장점만 말하면은 다 되는 말이고 단점만 말씀을 드리면 다 안 되는 말들이고, 그 양아치 새끼죠, 예상가가. 그래서 제가 장점과 단점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여러분들도 한번쯤 까보고, 치맛자락 한번 까보고, 아, 우리 초보분들은 또 치맛자락 까본다 그러면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복귀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직전 경주 어떻게 뛰었는지 치맛자락 깐다 그러죠. 자, 4번마 컴플리트 킹덤을 놓고 1번, 3번, 8번, 9번, 11번 5마리로 압축을 하는데 거기서 3마리 정도 꺾어낼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자, 조철이 승부처로 가져갑니다. 자, 불안한 인기마 2, 3마리 싹 꺾어내고 주력 한 방짜리도 정했고
불안한 인기마 꺾어낼 놈도 정했기 때문에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3경주 4번마 컴플리트 킹덤을 놓고 시원하게 한구라 찍어 먹고 갈 테니까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승부처 4경주인데요. 국산 5군의 1300 핸디캡 자 4경주가 자 오늘 예측권 20장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요거 4경주에서 오늘 벤싼데 3복승까지 한번 돌돌 말아 먹어야 되겠는데요. 자 5군 1300입니다. 자 이번 경주 승부 포인트는 자 또 김영군 기수인데 자 외곽 게이트에 직전 경주 코스 이점이 좀 있었습니다. 2번 게이트에서 용근이가 역시나 빠따 좋게 강하게 밀고 현행 받고 대가리 까고 이제 승군했습니다. 그런데 9번만 눈부신 한센이 대끼리가 팔네요. 그래서 첫 번째로 경주거리가 1300으로 늘어났고 경주거리 1300에 또 외곽 게이트로 밀려 있습니다. 이게 1번 게이트로 있으면은 그냥 무조건 대가리지 무조건 대가리. 경주거리가 늘었어도 그런데 늘어난 경주거리에 승군전에 안쪽에 1번마 천은짱이 있습니다. 천은짱 멀로 동수 안토니오 다 태워봤는데 이거 뭐 16조 최봉주마방에서 이게 조교사가 그런건지 마주가 그런건지 왜 이렇게 기수들을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돌대가리들이죠. 왜 기수를 왜 이렇게 자꾸 바꿔. 말이라는 것도 인마 호흡이라는 게 있어요. 인마 호흡. 내가 계속 타든 말, 내가 계속 훈련시키든 말. 그래야 이 말의 특성을 잘 알 거 아닙니까? 조철이 말을 탈 때도 내가 승마장에 조철은 내 말이 있으니까 자마가 있으니까 조철이 자마 두 마 있다 그랬잖아요. 두 마리. 내 말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내 말을 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얘가 성격이 어떤지. 물론 아침에 조교를 잠깐 해볼 수는 있지만 계속 호흡을 맞춰온 사람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야 등짝에 딱 앉았을 때 아 얘가 어깨가 받치는지 뒷다리가 끌리는지 허리가 아픈지 요배통이 오는지 미세한 파행기가 좀 있다든지 말을 타본 사람이 아는 겁니다. 겉으로 눈으로 안 보이는 것도 말을 타보면 아는 겁니다. 근데 이 기술을 자꾸 바꿔놓으니까 그게 좀 기부등해요. 근데 뭐 저는 일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1번마 천은짱이 1번 게이트 잡았는데 얘가 가만히 있을 일이 없잖아요. 안토니오가 그죠? 얘도 선행을 가야 더 뛰는 말인데 그래서 용근이하고 안토니오하고 빠킹이 일어날 수가 있겠다. 1번 9번 선행 경합이 일어나면 유리한 말이 어떤 말이겠느냐 결론은 그겁니다. 1번도 대가리가 아니고 9번도 대가리가 아니라 이겁니다. 이게 아마 인기 1, 2위 갈 거 1, 2위 그죠? 대끼리야 대끼리 9번 1번 인기 1, 2위 대끼리 맞고는 단돈 10원도 넣을 생각이 없습니다. 자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니네 둘이 빠킹만 해라. 둘 다 자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번 메인 승부의 포인트는 앞에 가는 두 놈 뒤따라서 붙을 달러박스 한 놈 직선에서 대가리 까고 두 놈 빰따대기 때리면서 잡아챌 놈 하나를 딱 잡아놨기 때문에 그놈을 달러박스에 대가리를 놓고 구멍치도 뭐 별로 많을 것 같지 않습니다. 자, 뭐 1번 천은짱이나 9번 눈부신 한센 거기에 복병 한 마리 안아짜리까지 안아가 안아 물고 들어오면 한 50배 나오는 거죠. 자, 9번 1번 아니면 대끼리 맞건 9번 눈부신 한센이 대가리인데 요놈을 놓고 때리는 승부처가 아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자,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왜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지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조철의 생각에 필이 오시는 분들, 자, 4경주 예측권 20장
벤츠 한 대 시원하게 때리러 갈 테니까. 자, 상한가 때리는 최대 승부처 넘버 4 샤경주.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다음 오늘 세 번째 승부처가 7경주입니다. 혼합 4군 1000m 핸디캡.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벤츠 한 대 또 한번 때리러 가야죠. 어? 자, 요거 7경주가요. 진짜 요거 짜릿짜릿합니다. 큰 배당은 아니지만 메인 승부 달러박스입니다. 벤츠 한 대 때리러 가려면 한 놈이 있다 이거죠. 자, 이번 7경주에 예, 안말 편성이 안말 편성. 예, 혼합 4군의 데뷔전 갖는 시네마필들 대가리 상금이 4,275만원 4,300만원짜리예요 하위군이라도. 이건 뭐 누가 가고 안 가고 이런 영어하는 예상가 있으면 옆에서 여러분들 갖고 계신 책으로 뒤통수한대 때려버리십시오. 이런데 가고 안 가고 어디 있어요? 4천만원짜리 4,300짜리 상금에. 예. 먹으려고 눈이 벌게 갖고 나오는 애들이. 안 그러면 약편성으로 들어가죠. 여기 뭐하러 들어와요? 그죠? 자, 잘 걸렸습니다. 이번 7경주 메인 승부의 포인트는 또 안토니오 기수인데 9번 마 글로벌 조이죠. 글로벌 조이. 데뷔전에서 멀로 기수가 좀 외곽을 돌면서 끈기를 보였는데 직전 경주 멀로 기수가 두 번째 타면서 흙 안 맞고 경합 안 하고 기가 막히게 타냈습니다. 자, 9번 마 글로벌 조이. 강대가리 팔리죠 뭐. 왕대가리 팔리고. 그런데 자, 4kg 부담이 늘었어요. 물론 멀로 기수가 두 번 모두 외곽에서 타긴 했습니다만은. 자, 안쪽에 시네마필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에 1번 마 클린업 자인부터 3번 마 샤련이 위너. 샤련이 위너. 6번 마 판타스틱. 거의 백판짜리인데 8번 마 빅투빅. 이런 마필들. 그 다음에 외곽에 2여기에 11번 글로벌 럭키. 이동하여 7번 마 전례. 이거 제가 볼 땐 터졌어요. 자, 9번 마 글로벌 조이가 놈들이 다 이거 대가리로 보는데 조철이 니는 뭔데 불안하다 그러냐.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안쪽에 1번 마 클린업 샤인이 능검시 기가 막힌 모습 보였습니다. 얘가 선행 갈지도 모르고. 데뷔전에서 2여기가 간만 봤습니다. 11번 마 글로벌 럭키. 얘가 능검 기록은요. 9번 마 글로벌 조이보다도 좋았어요. 데뷔전에서 벌레 가는 대로 한번 탐색성 정도로 일관을 했던 놈이 11번 마 글로벌 럭키다. 자, 2여기 여러분들 한번 쏘면은 잘 쏘는 거 알죠? 자, 상대마가 1번, 9번인데 2여기가 11번 글로벌 럭키 갖고 한방 쏠 수도 있고. 어쨌거나 9번 마 글로벌 조이가 왕대다리가 팔리지만 무조건 저는 요번 경주 쌍승식까지 노립니다. 제가 음성에서는 쌍복으로 대가리를 불러드리는데 문자 SMS 문자 받으시는 분들은 제가 복승식 기준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제가 쌍복이라고 달고 보내드리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쌍승식 배팅의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문자에 쌍복이라고 표시를 해드립니다. 아마 요거 7경주 메인 승부는 조철이 아마 쌍복이라고 문자가 갈 거예요. 뭐 음성 예상은 뭐 물론이고 ARS나 SMS나 조철의 예상은 100% 똑같습니다. 자, 이번 7경주 메인 승부는요. 남들 다 9번 마 글로벌 저희가 대가리라 그래도 너희들이나 대가리 사라. 조철의 달러박스 쌍승식까지 노리는 조철은 믿어 의심치 않아. 아마 현장에서 조철의 대가리가 좀 바람이 좀 더 불 겁니다. 불어도 자, 9번 마 글로벌 저희 역상으로 갖다 때리면서 9번 마 글로벌 저희가 부러지면 이거는 또 망관의 한구라가 또 오는 겁니다. 받치기가 될건 주력 한 방이 되면 무조건 상한가고 받치기가 되면 받치기라도 한구라 할 수 있는 자, 그런 배팅 전략이기 때문에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인기 대가리 팔리는 9번마 글로벌조이가 부담 중량 들고 외곽 게이트 밀렸고 선행 비비고 이러다가 부러지는 그림 그리면서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자 벤츠한테 시원하게 때리러 갈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오늘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구경주입니다 국산 4군의 1300 핸디캡이고요 자 요거 구경주 어렵게 가시지 말자고요 대가리 놓고 후차 제대로 한방 꽂아 먹는 그런 게임입니다 자 박혜령 기수의 3티로 감량 있는 1번마 엘리트 레이디 자 앞말이긴 합니다만은 자 부담 중량 2점도 있고 1번 게이트고 승군전 맞았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1번 게이트에서 조지고 나가는 그림입니다 물론 선행마 필들 비빌놈들이 몇 두가 보여 3번마 매니 4번마 매니 챔프 9번마 천둥여울 단아까 기수 거기 10번마 제주역선 자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요런 거는 물론 경마에서 뭐 선배가 선행 간다고 봐주는 게 어딨어요 그런 건 없고 어떤 마필이 됐든 일단 선행을 딱 갔는데 그 옆에서 선행을 받았는데 비비는 거는 룰에 어긋나죠 법으로 정해진 건 없지만 그건 후배가 만약에 그랬으면 기수 대기실 가서 옛날에는 조인트 맞고 대갈통 터지고 그랬다 그래요. 요새는 뭐 그런 게 없겠습니다만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봐주는 개념이 아니고 자 1번마 엘리트 레이디가 자 외곽에 있는 말들 뭐 4번 매니챔프 9번 천둥여울 10번 제주역선 얘네들도 빠른데 만약에 같은 경합선상에 있을 때는 자 1번 엘리트 레이디가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선행 조건입니다 이거는 늦발만 안 하면 자 1번마 엘리트 레이디가 만약에 선행에 무너지면 우리 마권이 틀릴 수도 있지만 1번마 엘리트 레이디가 선행을 받았는데 뭐 상범이가 비비겠어요 아니면 용근이가 비비겠어요 준철이가 비비겠어요 다나까가 비비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건 봐주고 안 봐주고가 아니에요. 경주 전개를 말씀드리는 거고 매너를 얘기를 하는 거죠. 선행 스타트에서 자리 싸움할 때까지는 모르지만 일단 받고 나면은 못 받은 놈이 잡게 돼 있습니다. 자, 1번마 엘리트 레이디 박태종 감량 1번 게이트 대가리 충분한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자, 이번 구경조 오늘 네 번째 승부 1번마 엘리트 레이디를 놓고 자 후착이 완전히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뭐 좀 인기권에 7번마 장산플라이 8번 연희일출 9번 천둥여울 다 스타트 빠른 애들이죠. 1300m입니다. 경주거리를 잘 생각하시고 자 이런 인기마필들 중에서 무너지면 2번 버킷풀골드 4번 매니챔프 6번 검양 뭐 범연의 11 반지함선까지 드글드글합니다. 자 이번 경기 입상 가능성이 있는 놈들이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조철의 주특기죠 이런 거 인기마들 싹 꺾고 오늘 토요 경마에서도 A급 승부 두 배짜리 대끼리 꺾고 그런 게 승부가 되는 겁니다 큰 배당은 아니지만 아, 한 세 방 때리는데 두 배 세 배짜리 대끼리 꺾고 세 방 때리면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부담도 안 가고 돈질하기 좋고 허무맹랑한 50배 100배짜리 그런 승부가 아니죠 조철의 찍어먹기 승부는 구멍시 딱 압축해가지고 여러분들 배팅하기 딱 좋은 그런 배당에 주력으로 걸리면 상한가고 받치기를 걸려도 손에 안 되는 그런 배당으로 구멍수로 자 1번마 엘리트 레이디를 놓고 필요없는 인기마필들 싹 꺾고 주력 한 방으로 시원하게 완짱 꽂을 테니까 자 구경주 오늘 네 번째 찍어먹기 한방 승부 기대하셔도 좋겠고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십시오 예, 마지막 경기 상황 한번 찍어 먹고 조철도 제주도로 가야 되겠습니다 예, 조철은 요거 11경주 메인 승부 시원하게 한방 찍어 먹은 걸로 제주도 가서 조철이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죠 우리 조철 스타일 유튜브 방송은 다금바리 회원님들만 오시는 거다 우린 도다리 광어가 아니다 그만큼
고품격 방송이라고 제가 빗대갖고 다금발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요 11경주, 메인 승부, 시원하게 상한가방 찍어가지고, 우리 제주에 있는 우리 후배 예상가들, 제주 안진, 제주 이사님, 다금발이 하나 좀 사줘야 되겠어요. 요거, 메인 승부 한방 때려 먹어가지고, 자연산 다금발이, 한 30~40만 원 한다 그럽디다. 그냥 사주려면은 돈 많이 드니까, 제가 여기서 한 구라 사갖고 좀 사주겠습니다. 자, 11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 1등급 1200. 야, 이게 가끔, 원래 1등급은요, 2000m, 2200, 2300, 이런 거를 좀 떼야 재밌는데, 이놈하고 우리나라들은 마필 자원들이 없어가지고, 난 그랑프리나 가야 2000m 넘고. 그런 게 좀 아쉬워요. 재미가 없어요. 1등급이라고 1200, 1400. 이거 뭐 볼 재미 납니까? 물론 순발력 있고 부차탁 되는 거 추리하는 것도 재밌지만, 그래도 최고군에 있는, 최고 상위군에 있는 마필들은 장거리를 좀 띄워줘야 재미도 있고 보는 사람들이. 1등급에 이거 좀 아쉬움이 남죠. 1등급에 1200 핸디캡입니다. 결론적으로 대가리도 있고, 찍어먹기 한방 들어갈 놈 있고, 불안한 인기마들 있고 하기 때문에 메인 승부, 세 번째 메인 승부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대가리 있죠. 5번마 글로벌 캡틴입니다. 얘는 뭐 전천후입니다. 전천후 일반 경주에서는 아직까지 일반 경주 단거리 뭐 부담 중량이 지금 57.5까지 올라갔는데, 상대 마필들이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잘 골라놨는데 10조에서. 자, 5번마 글로벌 캡틴, 앞에 가는 놈들 보내놓고 슬금슬금슬금 외곽에 꽃자리 선입으로부터 가면서, 뭐 3번 브라이트 캐시나 12번 라온 매직이 가장 빠른 것 같은데, 뭐 커버걸 저스티스도 있고, 야오 스마트캣도 있고, 화기 있고, 빠른 놈들 다 나왔죠. 1등급에 1200, 대가리 상금 6270. 누구 하나 양보하는 거 없습니다, 이런 데서는. 그래서 따라가도 되는 5번마 글로벌 캡틴은 대가리고, 자, 후차권에 2번 천지가, 3번 브라이트캣, 4번 울트라 펀치, 6번 커버걸, 7번 야오 스마트캣, 9번 청담진이, 10번 다이아 삭스입니다. 어떤 놈에다 갖다 때릴까요? 자, 조철에 눈깔이 하나 제대로 또 딱 걸어놨습니다. 이번 1200은요, 일단 불안한 인기마 2번마 천지가 같은 거는 이것도 꽤 팔릴 것 같은데, 용근이 탔고 2번 게이트고, 얘는 원래 데뷔 초기에는 앞에 가는 놈이었는데 꾸준히 갑질 변경을 해가지고 갑질 변경에 성공을 한 놈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1200에 얘가 적정거리였어요. 취입 1200이 적정거리인데, 요새는 좀 이제 6살 먹고 하향세고, 이번마 천지가가 올라올 만큼 앞에 가는 놈들이 좀 서줘야 되는데, 이번마 천지가 기대난망이다. 좀 팔리겠지만 용근이래서. 자, 이거 불안한 인기마 말씀드리고, 6번마 커버걸 저스티스도 박혜룡의 3kg 감량은 있지만, 자, 그래도 상대 마필들 사이즈상 6번마 커버걸 저스티스도 현장에서 얼레벌레 팔리겠지만, 자, 2번 커버걸, 2번 천지가, 6번 커버걸, 자, 이런 게 올라올 시간 없겠다. 자, 일단 두 마리는 걷어냅니다. 걷어내고,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때리고 마치 깔끔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상한감방 쉐리러 갈 테니까, 자, 11경주 메인 승부 벤스한대. 조철도 요거 때려가지고 함부로 해갖고 제주 간다 그랬죠. 자, 11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부산 4경주하고 6경주입니다 부산 경마 오늘 딱 두 개 골랐는데, 깔끔하게 부산 경마, 금요일, 어제 금요일 경마, 부산 경마 아주 올 적중, 거의 올 적중으로 분위기 상당히 좋았는데, 자, 1호 경마
역시 부산 한번 더 때려 먹어야죠. 4경주입니다. 국산 4군의 1000m 단거리 핸디캡. 자, 이번 경주 대가리 하나 있죠. 4번 마 파급천입니다. 야, 이게 데뷔전부터요 인기 1, 2로 계속 팔렸어요. 그러다가 우리 경마팬 돈 한 두세 번 잡아먹었죠. 계속 인기 1, 2 대끼리 팔리고 대가리 팔리고 그러다가 3착 4착 그러다가 6월달부터 이제 기본 능력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대가리도 좀 높고 그때 이번에 57이에요. 부담 중량이 2kg가 늘어가지고 부담 중량도 좀 늘기는 했습니다만은 상대 마필드를 잘 만났습니다. 자, 소승훈이 뭐 안쪽에 1번 마 카에길리만 제끼고 나가면 선행도 되는 거고 혹시나 프랑스와가 찌르고 나가면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주행이 안정이 돼가고 있고 걸음 늘고 있고 자 4번 마 파급천 자 소승훈이가 금요일날 진상을 좀 떨었죠. 우리는 소승훈이 때문에 몇 개 먹었습니다. 근데 소승훈이 때문에 죽은 사람들 많죠. 자 오늘 일요경마 소승훈이 4번 마 파급천 대가리 놓고 자 찍어먹기 한방입니다. 조철이 노리는 한 놈이 훈련도 좋고 조교도 뜨고 조교 훈련도 좋고 복귀도 뜨고 조건이 딱 맞았는데 등짝까지 게이트까지 이놈이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하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찍어먹기 한방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자 4번마 파극천 놓고 불안한 인기마 꺾고 찍어먹기 한방 정리하겠습니다. 뭐 불안한 인기마 또 서비스 팁으로 한 마리 좀 말씀을 드리면 얘가 대길이 갈 것 같아요. 강영권이의 5번마 BK빅터죠. BK빅터 요하니스 태어났는데 얘가 대길이 갈 것 같은데 일단 얘는 잘해야 받치기고 안 그러면 현장에서 꺾고 갑니다. 요하니스 기수 조진아 감빵 마음에 안 들죠. 말 타는 거. 네, 2조 강영권이네가 아무튼 이제 방송에서 그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고 문중원 기수와 가장 많은 게 엮여 있을 조교사가 이거 2조 강영권이에요. 강영권이네 제일 오래 있었죠. 문중원이가. 저도 이런 사고 나기 전부터 조철이 부산 경마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놈 중에 하나가 강영권입니다. 승부 패턴이 아주 좀 더럽죠.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5번마 BK 픽터. 이런 강영권 나방 같은 집은요 알 사람 다 알죠. 알 사람 다 알아요. 좀 개과 천선 해가지고 최선 승부하고 장난질 치지 말고 해야죠. 그죠? 5번마 BK 빅터 아마 객길이 갈 것 같은데 주의해야 되는 불안한 인기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4경주 찍어먹기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부산 상한간방 갑시다. 제대로 걸린 달러박스 한 놈이 또 걸렸기 때문에 자 부산 상한가 가는 경주 부산 6경주입니다. 마지막 경주 자 1등급에 1800 핸디캡 자 이거는 부산 최강전 선발 종합 결정전입니다. 대가리 없습니다. 대가리 자 이거 부산 6경주에 아 제가 이거 그 여러분들께 우리 조철의 생방송 라이브 방송하면서 이번 주 월요일날 방송해드렸던 그런 경주죠. 이게 19조권 블루치퍼가 출마 등록만 딱 해놓고 우리 오영렬 기자하고 조철하고 설명을 해드렸죠. 핸디캡 작전이다. 블루치퍼가 등록을 하는 순간 다른 마필들 특히 같은 집이죠. 19조 10번마 캡틴포스가 부담 중량이 내려가기 때문에 자 블루치퍼는 슬쩍 출마 등록만 해놓고 빠져나갔습니다. 역시나 그거 우리 라이브 방송에서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블루치퍼 취소될 것 같다. 자 그러면서 10번마 캡틴포스 19조께 이제 마이너스 3kg 감량을 얻었는데 자 김영관의 작전이 성공을 할 건가 두고 봐야죠. 여기에 제가 배당마 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주중에 바로 7번마 골드블루죠. 골드블루 실버울프하고
개선 경기의 실볼프 대가리에 7번 막 골드블루가 때리고 올라오면서 배당이 짭짤하게 나왔죠. 자, 이번에 박재희가 타면서 4kg 감량이 생겼는데, 자, 요거 배당으로 제가 꼭 눈여겨보라고 말씀드렸던 7번 막 골드블루도 또 출전했고, 안쪽에 2번 막 굿캐스팅 출전 공백은 있지만 기본 사이즈 있는 놈이고, 서승훈이의 3kg 감량의 3번 막 치프에이스 최근 뭐 3차, 4차 계속 한타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2002에서 이제 서승훈이로 좀 바꿔놨고, 자, 외곽에 19조 10번 막 캡틴 포스 부담 중량 덜어냈죠. 작전 성공했고, 11번 메이저 알파도 5kg 덜어냈습니다. 19조에 10번 막 캡틴 포스만 덜어낸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자, 이번 경주 그래서 블루치퍼가 취소가 되면서 배당판이 중구난방이 됐습니다. 여기서 대가리만 하나 잘 잡으면 되죠. 자, 예측권 20단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또 사정없이 때릴놈 한놈 깔끔하게 잡아놨으니까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조철하고 같이 최대승부 한배 타고 예측권 20장 벤츠한테 때리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산 6경주. 자, 오늘 부산 메인 승부 상한 간방 한배 타고 멋지게 한구라 때릴 테니까, 자, 부산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12월 15일 1호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징검다리 UCC, 자, 1호 예상 함께 하셨는데요. 자, 오늘 승부처 다시 한번 안내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오늘 3경주부터 들어간다 했습니다. 3, 4, 7, 9, 11. 3, 4, 7, 9, 11. 부산교체는 4경주와 6경주고요. 자, 메인 승부가 4경주, 7경주, 마지막 11경주 3개 메인이고, 부산경마 6경주 메인.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나머지 경주도 몽땅 줄적중으로 줄줄이 적중 갈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자, 여러분들 꼭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자, 조철도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